어서오세요. 프리티라이프입니다. 예쁨 예쁨하지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저 이거 너무 예뻐서 이게 지금 설화분이라는 건데요. 네, 설화분. 와 정말 깨끗하죠? 진짜 하얗네. 꼭 순백의 그 눈밭에 그냥 진짜 꽃이 꽃을 갖다 훅 던져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꽃송이를?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 이쁜 화분에 저 도대체 내가 여기다 뭘 심어볼까 지금 그러고서요 지금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뭘 심지 진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농장에서 다리품 팔아서 예쁜 애들 데려갔어요. 얘가 지금 요즘 그 슈가베이비가 지금 얘는 아주 묵둥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요 정도 묵으려면은요 진짜 거의 2년 가까이는 꼬박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잘 처음에는 이렇게 입장이 얇으면서 잘 안 묵어요. 근데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묵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품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얘는 그리고 새끼도 잘 나요. 우리 그 봄에 식재하신 우리 매니아님들이 요 아이가 지금 요만한 사이즈 심었는데 막 요렇게 하나 가득 됐더라. 그래서 화분 옮겨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여유가 좀 있는 화분에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좀 하엽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화분이 요런데 식재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이게 이런 저희 집에서 파는 이런 군생 아이들에 넣으니까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요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가득 이렇게 넘치는 느낌 있잖아요. 이 넘치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하도 예뻐서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느 녀석을 분갈이를 해야 돼 지금. 아 요거는 지금 농기시마 한엽 농기시마 지금 제가 여름에 시집간 애도 있고요 화상으로 조금 아팠던 애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지금부터 아주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많이 많이 예뻐집니다. 우리 매니아 언니들 진짜 봄에 뭐 제가 그 팔았던 그 아이들 품으신 언니들이 아주 지금 얼굴이 그냥 하나 가득 예쁘게 지금 키우고 계세요.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는 이거 여름에 진짜 관리가 조금 힘들던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예쁘게 키우는 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리고 다들 잘 키우셨더라고요. 저만 못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물이 원인인 것 같아요. 물을 너무 안 챙겨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 이 얼굴이 소멸하면서 사그러졌다 그래야 되나? 지금 새꾸가 이 안에서요 바글바글 나오고 얘도 새꾸를 참 잘 다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이 사장님 진짜 잘 키우셨네. 이거를 어떻게 아 얘 여름에 진짜 여름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얼굴이 지금 떼굴떼굴 하잖아요. 이게 한엽 농기심한데 이 정도 떼굴떼굴 하려면요 이거 진짜 꽤 오랫동안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적심 자국이 자른 자국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늘리신이라고 이렇게 적심 자국이 있어요. 아이를 따서 다시 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적심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적심 군생입니다. 적심 군생이라도 지금 새꾸가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쁘다. 사엽 정리는 이렇게 미리 하셔갖고 식재를 하시는 게 이렇게 목도 안 부러뜨리고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롱기시마 종류 애들도 하엽이 이렇게 소홀하게 막 띄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하엽이 잘 안 띄어져요. 이거 힘들어요. 저 진짜 이거 하엽 띄는 거. 이렇게. 지금 하엽을 제가 이렇게 하엽 띄게 겁나게 하엽만 띄면 이렇게 지금 새꾸가 잔뜩 있어요. 이야. 이거 한번 보고. 아, 요거는 이제 쌍화. 쌍화란 아이인데, 요거는 여기 좀 클 것 같아요. 아우, 얘 뭘 심어야 돼? 얘는 지금 여기다 이걸로도 될 것 같아요. 농기심 한번 넣어볼까? 농기심아도 애기 많이 낳아야 되는데. 새꾸가 많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또 넣기도. 잠깐만요. 일단은 한번 얘를 볼게요. 화분이 하얀색이 깨끗하니까 어떤 다육이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지금 식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내일 판매 영상이 나갈 겁니다. 이 화분은 판매 영상이 나가긴 하는데요. 영상 내보내기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스타일의 아이를 식재하면 예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식재를 먼저 해보려고요. 얘는 나중에 이제 이 그 롱기시마 종류 애들은 목대도 나와요. 목대가 나오면 약간 브라운 톤으로 목대가 변하면서 아이는 새빨갛게 물이 들고요. 라인이 꼭 우리 레드탄이나 독일 롱기시마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살루나 로조 같은 애들처럼 뒷면이 빨개지면서 그렇게 색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여름만 잘 나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막 성장도 잘하고요, 색감도 예쁘게 내주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소홀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여름에 제가 습도하고 그 화상에 얘를 못 이겨서 한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또 잘 커서 시집을 갔어요. 대품 심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봄에 팔았던 10만원짜리인가 팔았던 아이 있어요. 그 아이는 시집을 아주 잘 갔어요. 아이고야, 새꾸가 너무 많이 달려서 지금 이거 하엽도 뛰기가 겁나게 새꾸가 이렇게 여기 다닥다닥 다 이렇게 달렸어요. 새꾸 너무 많이 달렸는데요. 아니, 새꾸 잘 다는 줄 알았지만 너무 이렇게 하엽을 그냥 한꺼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새꾸가 많다 보니까 새꾸가 떨어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뿌리 정리만 해서 제가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꾸 있는 쪽은 나중에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엽 정리하다가 새꾸 다, 이거 보세요. 아유, 안에 하나 지금 핀셋으로 찝어 먹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여기서 딱 요거는 적심을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아이를 뿌리를 내려서 얼굴 한 아이 가지고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위에서 한번 볼게요. 어떡해, 떨어졌어.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많이 컸는데 얼굴이 그냥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어제 농장을 갔는데요, 진짜 다리품 팔아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야, 그래도 진짜 이 군생 만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군생을 차주로 얼마나 당했는지, 농장을 아주 기웃기웃거리면서요, 예쁜 아이들 데려오려고. 근데 그렇게 예쁜 아이를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냥 몇몇 아이만 데리고 왔고요. 근데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소매손님에 의해서 조금 좀 많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문자랑도 조금 늦게 봐드리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뿌리는 살짝살짝만, 여기서 내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기다 큰 화분에 식재해서요, 요 새꾸들이 나오면 꽉 차서 예쁠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여유 있는 화분에 심으니까 제가 또 편하네요, 식재하기가. 그래서 조금 낮춰서 식재를 할 거예요. 지금 아가들이 옆에 있어서 지금 요거 핀셋질도 아주 힘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핀셋도 아주 살짝살짝. 그리고 요렇게 안 맞으면 요렇게 눌러주세요. 아이고, 또 부러졌어.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똥손님이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저 안에다가 요 안에다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흙을 밀어 넣어주시고요. 이쪽 가에서 이렇게 잡으셔서 꼭 밀어 넣어주셔야 된댔어요. 이렇게 가에서 요 아이가 지금 새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새끼 다 나오면은 빡 차서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여름에 조금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꼬집기를 해놓으셨는데 꼬집기 한 데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얼굴이 세 개나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팠던 아이 같으니까 제가 지금 품고 있습니다. 제가 품어보려고요. 제가 예뻐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이제 화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시라고 제가 여기다 먼저 식재를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여기다가 뭘 식재를 해야 예쁘지 하고 지금 고민하실까 봐서 이제 내일 이게 판매 영상이 나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 세 개 세트로 해서 나갈 거거든요. 세 개 세트로. 그리고 꽃은 랜덤으로 제가 예쁜 아이들 매치가 되는 아이들 매칭해서 내일 이제 번호로 해서 나갈 거예요. 번호 붙여서 네. 세트 판매 할 겁니다. 세트로는 55,000원 나갈 겁니다. 발표야! 카메라를 던지려니. 열심히. 안에다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뿌리를 눌러주게. 여기다도 좀 이렇게, 아이고, 조용해라. 환풍기 끄니까 엄청 조용하네. 자, 이렇게. 예쁘다. 아, 나 용기 씨만 예쁜지는 알지만 이렇게 또.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잘 길러놓으셨어요. 아주 뜨글뜨글하니. 요거 받으셔갖고, 막 이제 이쪽저쪽 적심자욱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이제 번식을 하시려니까 잘라서 이제 쓰신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식, 적심자욱이 꼴보기 싫지도 않고요.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마치 그냥 자연군생처럼 예뻐요. 괜찮아요. 아주. 그리고, 이거 하나 식재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슈가 베이비. 아우, 저 이거 슈가 베이비 식재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니아들 저기 키우는 거 보니까요 저도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저도 여기다가 약간 지금 슈가 베이비 제가 항상 넘치게 식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는 얘를 키울 거야, 나는 얘를 이제 물 좀 주면서 키워볼 거야, 언제 키워보려고 하시면은요 살짝 여유가 있는 분에.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이런 화분에 딱 맞게 그냥 이렇게 큰 아이 갖다 그냥 넣으셔도 되세요. 그냥 이미 1:1 정도 되는 사이즈 있잖아요. 아주 큰 사이즈 막 밀어 넣듯이 애를 흙을 털어서요. 지금 얘도 지금 땡땡하고 얘도 땡땡하거든요. 그냥 말리셔갖고 얘도 솔직히 작은 화분에 넣어도 되고요. 얘도 더 작은 화분에 넣어도 돼요. 아니면 얘를 뭐 키핑장 계시는 분들은 얘를 키우려면요 넓은 분에 넣으셔도 되고. 이거 진짜 슈가베이비 이쁘거든요. 우리 매니아님들 정말 많이 키워놓으셨어요. 봄에 사가신 분들이 몇 개월 안 됐는데 아주 얘는 새꿀을 잘 다는 것 같아요. 번식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또 번식 잘 돼요. 또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큰 뭐 세숫대야 같은 데다 막 밀어 넣으시고서는 그 하시면은 또 안 예뻐요. 막 애가 얼굴이 미워질 수 있어요. 햇빛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햇빛 부족하신 분들은 화분을 좀 작게 쓰시면서 딱 맞는 화분 아이하고 1:1로 매칭이 되는 그런 아이들 쓰세요. 저는 이제 키우려고. 아우, 흙냄새 너무 좋아. 근데 여기 사장님네는 진짜 이렇게 흙을 털면요 흙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 뿌리에서 아우 얘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하엽되기 미안하네. 지금 요 하엽 밑에가도 애기가 막 눈꽃만하게 달려있어요. 너무 진짜 하엽 뛰니까 여보 어머 이거 하엽 못 뛰겠다 어떡하지. 애기가 바글바글 달려있네. 어우, 저는 얘가 묵을 대로 묵어서 뭐 별로 그닥지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애기가. 근데 여기 뛰는 데마다 지금 여기 보는 거, 제가 지금 이 안에서 애기 본 것만 해도 9개 3개씩 저 안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하엽뛰기 너무 미안하네. 하엽뛰다가 아가 다 뛰어먹을까 봐 그래요. 어우, 아가가
슈가베이비는 주황주황하게 색감이 들어오면서요. 저는 얘가 이제 여름에 고생을 많이 시키고 얘가 여름에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름에 잘 견디고요. 우리 매년이들 키워놓는 거 보니까 여름에 물을 좀 주면서 키우는데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새꾼은 많이 달고요. 대신 화분을 조금 딱 맞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넘쳐나니까 이제 가을이 되니까 화분이 작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크질 않았었어요. 슈가베이비가. 슈가베이비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우 얘는 지금 아가가 너무 많이 달려서 화엽을 너무 조심히 떼야 돼 이제. 이 밑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쁘다. 그래서 오늘 밑조리기 낮은 화분을 심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슈가베이비를 키웠대 그랬더니 우리 밑조리님 하는 말이 사장님 그냥 저면 한번 시켜주고요. 저는 이렇게 납작한 데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근데 지금 집이 좁아서 큰 데다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약간 이제 밑에가 빵빠짐 하면서 아이가 머릿수가 식구 많이 다르라고요. 식구 많이 생기라고 지금 화분을 여유있게 씁니다. 아우 이 아이도 밑에 뿌리가 목대가 이렇게 뭐 블루의 아니 저 미니마 미니마나 그런 아이들처럼 꼴벅지네요. 이게 꼭 에벗이나 이런 애들 있죠. 안다미로 이런 애들 그 목대처럼 이렇게 예쁜데요. 목대가 깨끗해요. 뽀얀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하엽은 잘 떼어지는 편이에요. 하엽 너무 잘 떼어지네요. 그냥 대면 툭툭 떨어지네요. 아까 롱기시마는 하엽 떼기도 힘들던데. 우와 여기 밑에 어떻게 아우 이거 하엽 뛰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아가가 지금 많아서 하엽 뛰기가 겁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뿌리도 무슨 냉이 뿌리처럼요. 우리 그 냉이 뿌리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딱 냉이 뿌리 냄새처럼 나요 뿌리가. 지금 뿌리 자르기가 미안하게 이건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화분이 너무 여유있게 커서 저 이대로 식재하려고요. 네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기 숨구멍 좀 터주려고 제가 여기 지금 하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빽빽히 붙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기서 살짝 이제 서로 너무 빽빽히 붙어 있으면 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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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충만 지금 제가 그냥 숨구멍만 터놓으려고요. 여기 지금 아가가 여기서 또 올라오고 있죠. 어우 깨끗해라.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지? 슈가베이비는 이게 묵은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요. 상당히. 그러면서 주황주황하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색감 보이시죠? 요런 색감이 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주황색. 그 우리 요즘 가끔 가을 하늘에 노을 보시죠? 그 가을 하늘 노을 같은 색깔? 그 이쁜 노을 같은 색감을 여기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슈가베이비한테서. 그것도 묵으면은 이런 색이 더 진해져요. 색감이. 그러면서 이렇게 단단하니 요 안에도 지금 색구가 이렇게 잔뜩 들었어요. 색구가 우왕 색구 아주 그냥 다산을 하네. 다산을.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뿌리 이대로 식재하려고요. 화분이 엄청 여유로워요. 이 정도면 저한테는 화분 진짜 많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나는 물을 많이 주고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신 분들은 조금 넓은 분에 식재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낮으면서 대신 우리 집 햇빛, 환경, 이제 통풍 그런 환경 조건을 생각하셔서 식재를 하셔야 되세요. 무조건 막 넓은 분에 넣었다고 막 아주 큰 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넣는 듯한 느낌으로. 이 아이는 약간 살짝 밑에가 살짝 아치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흙을 밑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밀어 넣을게요.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흙을 밑에다가, 이 아치형 아이들은 흙을 밑에다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분갈이 하셔야 돼요. 밑에다 이렇게 흙을 밀어 넣어 주세요. 아이고, 밑에 새끼 있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그럼 흙이, 여기 있는 흙이 지금 이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밑에다가, 그래야 아치형 애들은 밑에 가서 흙이 찹니다. 아니면 흙을 위에다가 뻥긋하게 미리 채워놓고 넣으시든지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얘, 나중에 보시면요, 머리만 건들건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밀어넣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밀어놓고 있죠. 자, 이렇게 가는 핀셋을 하면 요렇게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살짝 눌러줬기 때문에 흙이 닿을 수 있게. 이거를 들고 밑에다 들고 이렇게 밑으로 넣잖아요. 그러면 흙이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고 그냥 아치형이기 때문에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우, 이 슈가베이비 너무 잘 어울린대요. 화분이 하얗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어울려. 아, 그래서 어머나, 근데 화분 사이즈를 제가 안 해드렸어요. 어머나, 이거 미쳤나봐. 잠깐만요, 제가 이거 넘버9 빼고. 자, 화분 사이즈를 11.8cm 정도 나오고요. 자, 높이는 10cm 나오네요. 그리고 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10cm 나오나, 아, 9.8cm. 작은 아이는 조금 낮아요. 9cm 나오네요, 높이는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다는 창을 식재해도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넉넉하니 괜찮아요. 창을 딱 맞게 식재를 하시면은요, 집에서 햇빛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창이 그렇게 우짜라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마사 좀 섞어가지고서 박하게. 그리고 물은 이제 나중에 얘가 너무 영양분이 없겠다 싶을 때는 그냥 영양제 물을 해서 저면을 해주시든지 그냥 영양제 물을 타서 위에다가 물을 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어우, 예뻐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너네도?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아치형이니까 밑에다가 흙을 밀어 넣는 그 느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 놓았어도요, 나중에 보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뿌리가 살짝, 아치형들은 이렇게 살짝 뿌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배합토를 그 밑에다 밀어 넣어 주셔야 돼서, 미소토를 밀어 넣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마사를 해서 이렇게 아이를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세요. 한 달 정도 되면은 그게 살짝 들뜰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는 요거를 식재해도 되는데, 이게 쌍화예요. 쌍화란 아이인데 조금 화분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쌍화란 아이를 이렇게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요렇게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게, 요건 살짝 그때 태워 먹어서 제가 갖다 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먼노 같은 거, 외두 이런 거 하나 딱 식재하셔도 예쁘세요. 그래서 군생, 요런 군생, 소형 군생 이런 거 집어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지금 화분이 내일 이제 영상 나갈 게 입고가 돼서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 고객님들 화분 매칭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바닥 좀 깨끗이 쓸까.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요쪽 거는 빼고요. 자, 요렇게 세 개가 내일 영상에 55,000원 판매가 해서 나갈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왜 가격 얘기 안 해주냐고 하도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슈가베이비는요 내일 판매가 4만원 나갈 거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 한염농기시마는 이게 우리가 지금 4만원도 있나 5만원도 있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내일 나갈 거고요. 여기 쌍화 이렇게. 그리고 아, 이 아이 궁금하시겠다. 이 아이가 오리지널 수입 처음에 초창기 때 들어왔을 때 이게 오리지널 마슨입니다. 이 마슨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마슨 앞전에 제가 외두 팔았었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적신 군생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요렇게. 와, 괜찮네. 세상에.
이게 화분이 깨끗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참 잘 받쳐주네요. 요 아이는 네드탄이나 살루나 이런 아이처럼 색감이 뒤에서부터 빨갛게 들어올 것이고요. 슈가 베이비는 우리 저녁 노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녁 노을 색깔로 몰입됩니다. 쌍화는 약간 핑크하게 하면서 살구빛이 살짝 돌면서 핑크한 그런 색깔. 그래서 요 아이들 색감 잘 어우러지는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뿌리를 안 끊었기 때문에요. 제가 일주일 있다 물을 줄 거고요. 이 아이는 살짝 끊었기 때문에 얘도 일주일 있다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세 아이 이렇게 화분 매칭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화분의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티 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